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일독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 g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7장에서 8장의 통수 다섯 지포포트트입다첫 첫째. 율법학자이면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학사인 에스라는 BC 458년 유대인 1745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2차로 귀환합니다. 둘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하여 에스라를 레반트 지역에 파견합니다. 셋째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에 드린 공회를 설립합니다. 넷째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위해 레위인들을 찾았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로 귀환을 준비했다고 회상합니다. 다섯째, 에스라는 1차 귀환자들처럼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뉴스 에스라 7장에서 8장을 함께 소리내어 있겠습니다. 제2이4일 에스라 7장 이영 후에 이사왕아닥사상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상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영아사이 영상은 이이영상이영이 살메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요 아마랴아의 7대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손이요 모라요세 9대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피노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요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 대강 건너편 모든 창구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박까지 기름도 백 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은이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짓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려오 에넨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스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댜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 벨렉과 여우에과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칠십 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아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 곧 세례 베아와 하사 베아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께 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 모세 손에 넘기니 피누아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 스와이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 아들 노아 대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순양이 아흔 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1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선을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 우리는 에스라 7장에서 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이며 페르시아 왕의 자문학사였던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고된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레반트 지역의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한 파견입니다. 특히 유프라데스강 서편의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레반트 지역의 사법 책임자로 파견한 것입니다. 아닥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레반트 지역 사법부 구성 권한을. 에스라에게 이림합니다. 또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한 공동체를 위한 자치 지도부를 구성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때 세워진 유대인들의 자치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사례드린 공예입니다. 그래서 유대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민형사 재판을 포함한 종교 재판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제국과 로마제국의 통치 속에서도 버티며 지탱한 명실공히 유대의 자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긍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긍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속기들입